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또 태어난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서너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시가 어떤 시를 좀 찾아달라 이런 문의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잘 모르고 있구나. 시를 모르고 사주를 풀고 다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가 왜 중요한 건가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시는 뭐냐?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시는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궁 자리입니다. 연월 일시. 이 태어난 시는 자식궁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옆에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자식의 기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직업.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 장사, 어느 방향에서 일을,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볼 수 있겠죠. 자식 상태 배우자하고 기운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창업을 할 때, 가게를 오픈할 때 어떤 상태인가 저는 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 건강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니까 연월일시 맨 마지막이니까 노후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가 관계가 어땠나. 근데 이제 태어난 달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달에서 직업을 찾지 어떻게 태어난 시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태어난 달은 중요하죠. 이 사람의 격국 자체,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큰가 작은가, 그릇이겠죠. 성향을 볼 수 있겠죠. 성향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관을 갖고 있냐, 관직 쪽으로 가는 게 좋냐, 사업가 쪽으로 가는 게 사업이냐, 아니면 관 쪽이냐, 관직의 기운이냐, 어쨌든 소속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달에서 그 흐름, 그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이 태어난 달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업가가 관직인가 볼 수 있겠죠.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크게 할 수 있냐, 그릇이 큰가 작은 건가, 여기서 많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볼 수 있겠고, 관직도 이 사람이 아하 굉장히 크게 한번 나가겠구나, 관직에서 승승장구하겠구나,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잘 어떤 흐름을 탈 수 있겠구나를 볼 때 관직에서 크기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어떤 그런 관운을 갖고 예를 들면 지방직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어떤 급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태어난 달을 보는 거고, 이 관계를 태어난 시에서는 현장이겠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가, 관직을 간다면 이 사람이 지금 6급인가 5급인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현장이다 얘기했습니다. 현장. 근데 얘와 얘 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조복 견제를 해주고 균형을 이루어주니까. 얘가 춥고 냉하다 할 때 얘가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 사주에서는 조복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태어난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식 관계, 자식의 관계, 궁합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노후가 배우자와 어떻냐,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과 정말 50대, 60대, 70대의 건강 문제가 어떤 건가는 태어난 시가 반드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 그러므로 태어난 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난 시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사주를 풀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 태어난 날이 병신이다. 일주가 병신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났다면, 병신날 태어났다면 남자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내와 갈등,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뭐냐면 남편이 먼저 긁어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애들 서로가 갈등 겪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편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편제라는 것은 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애인 아니면 다른 여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편제를 깔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을 마음속 품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 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도 기회만 있으면 품겠다는 것을 이런 태생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이 약할 때는
그냥 마음속 꿈속이라도 여자를 찾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이 강하게 늘든 약하든 일단 편제를 갈고 있다는 것은 집에 사는 개인이 굉장히 강하고 신경질적이고 강압적인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도 길게 가지는 못해요. 금방 푸르륵 가르고 성질을 내고 푹 꺼지는 경우가 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시댁 문제 그리고 시동생 시댁 식구들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럼 여기에다 하나만 보자. 태어난 것이 만약에 16월이다. 왜 시가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16, 가을철이에요. 그럼 병화는 힘이 약하겠죠. 예를 들면 화기. 화의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제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여러 유형이겠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먼저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결혼했다면 여자들, 남자들 같으면 결혼 배우자 문제와 굉장히 갈등이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벌써 딱 문제가 있겠구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무건증을 지고 있다. 병화가 꺼지고 있다. 병신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뭐냐? 건강 문제가 일찍부터 뭔가 좋지가 않다. 아니면 결혼 문제, 결혼해서 굉장히 살기가 힘들 수 있다. 아내와 함께 계속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글자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연도가 임신을 갖고 태어난 임신. 자,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수견도 있고 병신합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가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봤을 때 사주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만 갖고 봤을 때 정말 좋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가 예전 갑옷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옷이 태어난 시간이 갑옷입니다. 이거 벌써 반전이 돼버려요. 사주가 반전됐다는 거예요. 오! 기가 막히네. 한수가, 신의 한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운에서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예를 들면 을목이 들어오거나 병화가 들어올 때 이때는 뭐냐? 병화가, 일간 병화가 룰루 날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갑자기 예를 들면 그 안 좋았던 병신하면서 좋지 않았던 이 신 자체, 구름 자체를 구름을 을신충 때리고 병신에서 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끝이 좋겠죠. 얘는 절반이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극해서 좋지만 그러나 얘는 을목을 약간 이런 뽑고 들어오니까 이런 때는 조금 좋지는 않죠. 그러나 얘가 온전하겠죠. 얘만 들어오면 뭐냐? 이 병화를 춤추고 날아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이럴 때는 비견이라 그러겠죠. 어떤 동업 문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동업을 한번 문대가 했으면 동업해도 괜찮겠구나를 알려주는 글자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다. 근데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되면 이 사주가 축시다. 무자시다. 자시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굉장히 힘들겠죠. 온통 한 겨울에 물의 기운 자체가 한 밤중에 물이고 수기운 자체니까 일하다가 건강 악화되고 벌써 질병 걸렸구나 이렇게 보고 일찍 건강 문제 악화될 수 있다. 기축을 놓고 보자. 기축을 놓고 보면 얘보다는 얘는 모토가 그래도 좀 살려주는데 기축은 정말 얘한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완전히 악재다 이겠죠. 이 장모도 힘이 되지 않고 아내 문제도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놓고 보면 돼요.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쭉 놓고 보면 알겠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하나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그만한 시 중에서도 갑옷이 해버리면 다른다는 것. 갑옷이. 이렇게 하면 벌써 운의 흐름 자체는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운을 놓고 보자. 이 상태에서 대운을 보면 남자들 같아. 만약 남자는 임술이 되겠죠. 임술. 개해. 갑자가 되겠죠. 을축이 되겠죠. 병인이 되겠죠. 정묘가 되겠죠. 자, 55, 25, 35세, 45세, 이제 55세 이렇게 놓고 보겠죠. 그러면 이게 해자축으로죠. 겨울이겠죠. 이럴 때는 이 사주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축이 돌으니까 충비축이니까 이때는 35세에서 45세는 이혼 문제가 되고 집안에 벌써 상고 우환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줬죠. 우환이 들고 집안 몸통 전체를 힘들고 만들겠죠. 근데 특히 얘가 아니었을 경우에 여기서 집어넣고 예를 들면 신변을 들어오거나 좋지 않을 때는 일단 거의 백발백중 좋지가 않죠. 아주 안 좋은데 그 여러 개의 사치가 있는데도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 신의 한수 갑오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갑오가 있을 때는 사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힘들고 어려워도 늘 여기서 살아요. 직장 자리에서 힘을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격에서 깨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사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때 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에 의해서 삶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병인대운이 들어올 때
병이 두른 병신 합을 얘를 딱 제거를 시켜줍니다. 이 병은 날라다니죠. 이웃을 파국을 해가지고 직장자리.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자녀들이 45세에서 55세는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물고 들어오고 문석복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동업을 해도 동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는 제발 동업하라 하겠죠. 다 도와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 어떤 직원을 데려와도 직원이 온다는 이때는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뭐냐, 저희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어떤 일을 하라. 이럴 때는 차라리 조직생활 하지 말고 그 일을 받지 말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업으로 가라 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백발백중 답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에 의해서 사주가 하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 가면 이건 이걸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답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보편적으로 뭐냐, 힘들고 어렵다. 아주 어렵네요. 어렵는데 이 사람이 지금 45세 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거예요. 시에 의해서 전체 좌지우지가 된다. 그래서 시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운법. 시운법이라는 건 태어난 시를 갖고 어떻다,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유추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만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난 연을 가지고, 태어난 연 갖고 사주, 운세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닮은 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태어난 날짜 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태어난 시 갖고는 뭐냐, 이걸 그래서 시운법이라고 했습니다. 시운법. 시운법이 시를 갖고 운을 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를 갖고도 그렇게 운세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첫째는 뭐냐, 연을 전체가 이게 격이 성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은 괜찮아. 예를 들면 자 유재석이나 신동엽 씨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태어난 시를 갖고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직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혼생활, 지금 어떤 부부분이 잘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 그러니까 시를 찾기는 벌써 유리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뭐냐,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희가 찾아올 때 예를 들면 아침 한 10시인가 11시, 12시 갔다 그러면 그것은 4시 아니 해 뭐야 5시를 놓고 찾으면 됩니다. 사주를 두 개를 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놓고 태어난 시가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 문제를 보는 게 그것을 질문해서 어떤냐면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만약에 태어난 것이 새벽에 만약에 1시다 2시다 3시다 4시다 이런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닭이 울 때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닭이 울 때는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 때는 겨울에 딱 틀려요. 여름 딱 틀려요. 왜? 겨울에는 5시 6시 깜깜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뭐냐면 4시만 돼도 훨씬 동이 좀 터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제발 막 딱 시간이 돼서 울면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한 여름철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여름철에 비가 왔어요. 좀 새벽녘이 어두웠어요. 근데 그때 닭이 새벽 2시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4시에 우는 2시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태어났는데 2시에 울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야기가 어렵죠. 왜? 닭 울었다고 해가지고 축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인신데 그때 마침 축시에 태어났어요. 축시에 태어났으면 이때는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냐, 그럴 때는 축시, 인시, 묘시를 놓고 봐야겠죠. 세 개를 놓고 사주를 놓고 비교하면서 이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도 모를 때, 사주의 시를 전혀 모른다 할 때는 그걸 다 당연히 제가 이야기했죠. 인신사회를 놓고 보자. 인신사회를 딱 하나 놓고 좌우묘를 놓고 보자.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놓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네들 비율로 해서 집어넣고 보자. 인신사의 역마지사의 좌우묘 진술충미를 갖고 이 하나씩 놓고 자수축시 인신보다는 얘네들 훨씬 더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질문해가지고 직업 여러가지 유추해보면 뭐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격이 성립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주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한 다음에 사주에서 대운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대운의 역할이. 이때 예를 들면 태어난 시를 잘 뒷받침 해주면 이 사주가 살아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초년은 약해요. 근데 얘가 시가 어디 있나 오시다 그러면 뭐냐, 아무리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개해대운, 임자대운 이렇게 축구해도, 자대운 누구라고 축구해도 뭐냐, 늘 자기 일에 대해서 소신껏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오시가 아니었다 그럴 때는 뭐냐? 그럴 때 설명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를 설명하거나 사주를 상담할 때 반드시 시만큼은 찾고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해서는 분석이 들어가줘야 한다. 오늘도 저에게 아침에도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문의들이 몇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 시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우리가 잘 알고 이것만큼은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시만큼은 정확히 알고 사주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